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 환자, 금지 기름과 강력 추천 기름입니다. 아마 암 환자분들은 이 기름 섭취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민감하시고 예민하실 텐데요. 오늘 제가 암 환자들은 기름 섭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지는 식사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의입니다. 암 식사요법의 일곱 번째 원칙이 뭐냐면요, 바로 기름에 대한 겁니다. 올리브유와 참기름 활용인데요. 이 올리브유와 참기름을 활용해야 되는 이유가 있고, 우리가 지금 어떤 기름 섭취를 하고 있는지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부터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제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암 환자가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기름, 바로 동물성 지방입니다. 동물성 지방과 동물성 단백질은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죠. 그런데 식물성 지방 역시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식물성 지방도 여러분들 잘 고르셔서, 잘 선택하셔서 드셔야 됩니다. 이 지방은요, 지방산이라는 물질과 글리세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방이 우리 몸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는 지방산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요. 동물성 지방은 포화 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 이 지방산은 상온이나 상온에서 고체나 반고체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성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그러니까 동물성 지방에 많이 들어있는 포화 지방산은 우리가 이런 상온에서는 고체나 반고체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식물성 지방이나 생선 기름은 불포화 지방산을 주로 함유하고 있고, 이 불포화 지방산은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불포화 지방산은 이중 결합의 개수와 결합 위치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나 참기름, 뭐 카놀라유, 홍화씨 기름, 뭐 이런 기름들에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고요. 면실류, 해바라기씨 기름, 옥수수 기름, 이런 기름에는 오메가6 다중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인유나 들기름, 생선 기름에 많은 뭐 오메가3 다중불포화 지방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각 기름마다 다 똑같은 지방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각각 이제 들어있는, 많이 들어있는 그 지방의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이제 세 분류 나누는 거예요. 단일불포화 지방산, 오메가6 다중불포화 지방산, 오메가3 다중불포화 지방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중에서 뭐 어떤 거는 먹지 마라, 어떤 건 먹어라, 뭐 이런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것들을 골고루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한쪽만 너무 많이 먹어서도 안 되고, 균형 있게 골고루 먹으면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들 현대인들은 오메가6 다중불포화 지방산에 속하는 리놀산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소 먹는 음식이나 여러가지 식품들이 오메가6 다중불포화 지방산에 편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기름을 사용하는 뭐 가공식품, 외식 메뉴, 스낵 과자, 뭐 이런 모든 우리가 많이 먹는 뭐 일상적인 식품에 리놀산이 다량 함유된 식물성 기름을 많이 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방 섭취가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다, 리놀산에 편중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골고루 균형 있게 지방산을 섭취해야 되는데, 이 균형이 벌써 깨지게 된 거죠. 이 리놀산은 우리 몸에서 필요한 지방산입니다. 부족하면은 피부 증상을 일으키지만,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은 또 몸에 문제가 생겨요. 그 몸에 문제가 뭐냐, 뭐 암이나 생활습관병이에요. 그러니까 오메가6 다중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극단적으로 편중돼서 먹으면은 암을 유발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먹고 있다는 거예요. 평소 먹는 과자, 뭐 튀김류, 식품들 이런 것들이 다 리놀산, 오메가6 다중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함유된 기름으로 만들어진 거고, 그걸 먹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오메가6 다중불포화 지방산을 먹게 되는 거예요, 많이. 그래서 식물성 지방 자체를 너무 많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고요. 또
또 오메가6, 다중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함유된 이 식물성 기름을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했잖아요.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오메가3, 다중불포화 지방산이나 단일불포화 지방산의 섭취 비율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이라는 게 뭐 무조건 어떤 한쪽 기름이 나빠 뭐 이런 측면보다는 균형 있게 섭취를 해야 되는 거고, 오메가6 다중불포화 지방산도 너무 안 먹거나 해도 문제가 생기고, 근데 지금 상태는 뭐예요?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지방을 골고루 균형 있게 먹어야 되는데 이 균형이 깨지게 되고,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오메가3 다중불포화 지방산이나 단일불포화 지방산의 섭취 비율을 높여서 지방의 그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암환자에게 추천하는 식물성 기름이 있습니다. 바로 들기름, 아마인유, 차조기 기름입니다. 근데 이런 기름은 가열하면 쉽게 산화가 됩니다. 산화된 것도 안 좋죠? 그래서 들기름, 아마인유, 차조기 기름은 그대로 먹거나 그대로 활용하는 뭐 샐러드 드레싱이나 이렇게 이용해서 드셔야 됩니다. 그럼 가열 조리는 어떤 기름을 써야 되냐? 이 가열을 할 때는 쉽게 산화하지 않는 올리브유나 참기름을 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쁜 기름이 있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는 기름, 트랜스 지방산입니다. 트랜스 지방산은 자연 상태에 소량 존재하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주 먹는 식품 속에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산은 대부분 이제 가공하는 그 과정에서 생기게 되거든요. 이 트랜스 지방산은 상온에서 액체 상태인 불포화 지방산을 고체나 반고체 상태로 가공을 하게 되면은 그 수소를 첨가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가공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생긴 지방산이 되는 거죠. 뭐 마가린, 쇼트닝, 뭐 스낵 과자, 감자튀김 이런 데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트랜스 지방산은 왜 문제가 되느냐? L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서 동맥 경화의 위험을 높이고 대식세포의 활성을 약하게 해서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당연히 암 환자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트랜스 지방산 사용을 규제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함량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과자 같은 거 가끔 보시면은 뭐 트랜스 지방 0g 뭐 이런 식으로 표시된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얼마나 표시됐는지, 얼마나 들어간지를 보여주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럼 이제 소비자들은 이게 트랜스 지방산이 얼마가 들어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제 그 과자를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암 환자분들은 트랜스 지방산 함유 식품은 절대적으로 피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암 환자 금지 기름, 동물성 지방, 트랜스 지방, 그리고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오메가6 다중불포화 지방산은 조금 이제 줄이셔도 된다. 그러니까 내가 안 먹어야지 안 먹어야지 해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계속 먹게 되는 기름입니다. 오메가6 다중불포화 지방산은요. 그럼 반대로 암 환자 추천 기름, 오메가3 다중불포화 지방산, 단일불포화 지방산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뭐 완전히 먹지 마라, 먹어야 된다, 뭐 이런 것보다는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그럼 우리가 둘 중 하나 할 수 있겠죠? 오메가6 다중불포화 지방산이 들어간 그런 기름을 혹은 식품을 적게 먹거나 그냥 거의 안 먹으라는 얘기죠. 아니면은 오메가6 다중불포화 지방산을 먹는 만큼 오메가3 다중불포화 지방산이나 단일불포화 지방산을 균형 있게 섭취해줘야 되는데, 그럼 너무 또 지방을 또 과다 섭취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메가6 다중불포화 지방산, 이것이 들어간 뭐 식품의 섭취를 좀 줄이자. 그래서 우리 몸을 좀 건강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